드디어 10회입니다. 오! 드디어. 녹음돼요? 녹음? 녹음돼요? 아, 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풀어줬습니다. 아, 잠시만요. 오늘은 아, 북한에서 자영업의 시작.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여성스러운 여자 두 분이네요. 아, 내가 이게 구림이 오래돼가지고 네. 제대로 구리질 못했네. 네, 뜨개랑 뜨는 거죠 지금. 실통구리. 네,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북한에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자영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느 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 어릴 때도 봤죠. 어떤 자영업 하는 사람들? 뭐 뜨개 같은 거 회사 차리고. 아, 회사 차리고. 회사 차려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제가 올 때까지만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개인들이 뭐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뭐 술도 만들어서 팔고 합법적으로 아니죠.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 그런 거는 못 봤어요. 네, 저도 20년대 초반에 왔는데 2000년 초반에 왔는데 그때도 그냥 개인이 집에서 뚜개 옷이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이랑 막 그 특이하게 막 해갖고 거기 막 진주 같은 거랑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막 시장에 내다 파는 건 봐도 직접 회사를 꾸리고 막 이런 건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말하고 싶은 게 개인들의 그 취미가 있잖아요. 뭐 뚜개 뜨고 커바느질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돈벌이가 돼가지고 이게 사업으로 됐다 이거지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얘기하고 이제 섞어서 한다면 네. 어머니가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시기에 평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그때 시기는 몇 년도지? 그때가 70년대나 7, 80년대 이때는 남자 여자는 무조건 남자 있는 쪽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쵸. 아빠가 아빠가 평양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평양으로 시집 왔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네. 평양에 남자가 있으면 네. 지방에 여자가 있으면 그냥 평양 사람이 무조건 가야 돼. 왜요? 평양에 못 들어오게 하지. 막지. 결혼을 하면 무조건 뭐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거에 90년대 중반인지. 아, 진짜요? 왜 그러지? 아, 다 너나도 그럼 평양 거주하지. 아, 우리 평양 남자 만나가지고 평양 인원수를 조절하거든 북한은. 그렇죠. 항상. 그게 통치 수단. 그 사람들을 특권이 주어지는 곳인데 평양은 그 많은 사람들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는 그 어떻게 돼가지고 네. 떼가지고 네. 돼지 키우고 뭐 하고 하다가 농장원이 갑자기 농장 신분에서 노동자로 바뀐 거지 평양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있었는데 네. 엄마가 그 컵아너지를 했거든. 컵아너지를 했는데 일본에서 네. 저청년계 사람이 북한에 사는 저청년계 사람이 쓱 보다가 컵아너지를 하는 거 보더니 네. 꽃병 받치게 좀 한번 또 봐라.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병 받치개를 떴는데 그게 일본으로 가더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 아, 그 사람 저청년 사람이 그거를 사고 한 거예요. 해가지고 해봐라 하고서 친척들한테 이렇게 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돈이 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잖아 일단. 네네네. 그러니까 보더니 그 다음부터 스웨터 좀 떠봐라. 머플러 떠봐라. 이러면서 주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네네. 마지막에는 우리 엄마가 뭐 하나 하면 직심스레고 달라붙어서 하거든. 네. 마지막에는 이 도면을 지가 구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지. 근데 이게 네네. 이제 웃긴 게 뭐냐,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가두이민반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네네네. 거 아니야. 그 부양가족 여기서 네네네. 전업주부라고 해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배급 주는거나 타 먹고 뭐 이런데 그걸로 모자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버텐다면 그 북한에서 배급 양이 얼마인 줄 알아요? 뭐. 아니 만약 우리가 북한에 있다면
나하고 화성 씨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진욱이하고 나하고도 이 차별이 있어. 배급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결혼까지 했으면 300g을 받아야 돼요. 알아요? 주부는 300이에요. 아, 300g. 무조건 300이에요, 주부는. 나는 600 내지 700을 받는데 아들은 또 좀 많아. 700 받고 어떤 건 뭐 600 받고 그래. 근데 한 가족에서 주부가 국가에서 100을 받는데 자기가 받는 몫이 제일 작아. 엄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해. 밥을 먹는데 눈치를 보는 게 한 가족에서. 지 혼자 300이니까 700 받는 사람이 또 나먹어야 되잖아. 그쵸. 이 얼마나 비극이야. 근데 커버너지라고 네. 뜨개뜨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리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그 존업주부들이 네네. 나도 좀 주시오, 나도 좀 주시오 하면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한 명씩 가르쳐줬어. 아, 뜨는 거를. 어, 이거 이렇게 떠라, 이렇게 했더라. 맨 처음에는 안 하다가 네. 100명이 넘어서니까 놀랍잖아. 그 대열이 100명이 넘어서기 시작한 네.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어. 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구리려고 했다가 시간 오래 가서 안 구렸는데 네네.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 버는 방법까지 어, 이 뜨개가 한국도 있는데 좀 틀리더라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아. 어쨌든 그거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400명이 된 거야. 400명.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야. 엄마가 총책임자고 일본에서 엄마 이름을 알고 오는 거지. 와. 주변 사람들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없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그 사업이 지금 탄생하게 된 거야 이제는. 이건 빨리 이제 사업이 된 거고.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요. 이게 80년대부터 시작은 80년대부터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꼬이기 시작한 건 대량 아사가 있으면서 초반. 그 초반 같아. 그쵸. 어, 그때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강국 백화점 꼼을 팔 때 그 전이에요. 어, 그 전이야. 근데 그때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400명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딱 상관을 하기 시작한 게 이게 뭐야? 커지니까. 어, 이게 뭐야 하더니 내가 이거 안 썼는데 아이고 이거 조선노동당이라고 좀 써요 여기다가. 써네. 아, 아 써요. 연애 써요, 써요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 또박또박 쓰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동네 그 제퍼라고 하잖아요. 제 제일 교포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일본에서 실이랑 와요. 털실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이렇게 보석이랑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이 와요. 그럼 그거를 자기 그 일본식으로 떠가지고 그 집에 가면. 싹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어. 지금 사는 집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복처럼. 그때 북한에서 집계를 낸 거야. 북한 당국에서 한 건데 시작이 엄마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그걸 수출 뜨개라고 명명했어. 우리 엄마가 이거 수출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부터 북한에 수출 뜨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야. 그래서 막 지방에서도 오고 막 그래서 이 대열이 400명이 되니까 쫙 뭐지 봐더니 한 개 조직을 만들어갖고 조선민주주의민국 그 수출뜨개 사업소를 만들었어. 수출뜨개 사업소를 만들었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국가에서 허가해줬는데 네. 웃긴 게 뭐냐? 엄마 제자를 책임자로 시켜놓은 거야. 왜? 조선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북한답다. 어, 조선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네. 책임자로 시켜놓은 거야. 네. 이때 당시 우리 엄마는 수출 뜨개를 넘어서서 기계를 들여오기 시작했거든. 그 기계 뜨개. 어 기계가 있어. 그래갖고 그 기계도 또 넘어가지고 이제는 네네. 막 이런 옷을 막 이런 걸 이렇게 발전시켜 가던 이런 중에 갑자기 이런 사람을 책임자 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다가 스톱하는 거야. 그러더니 왜요? 엄마가 안 하니까. 아, 바뀌어지니까. 어 거기서 아는 사람은 엄마야 엄마. 아 어쨌든 그 다음 사람하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사업 이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사상이고 이념이고는 둘째야. 이거 둘째고 그쵸. 돈이 되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 맞았는데 갑자기
책임 지배인이 바뀌면서 우리 엄마를 허용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해라. 이건 안 돼. 뭔데? 그치. 돈 되는 것도 일부러 그 권력 이걸 세우느라고 막 욕하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번창하던 내가 감히 짐작컨대 대기업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수출 뜨게 머물러 온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가면서 우리 엄마의 그 지나간 행적을 보면 나중에는 제 대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엄마를 기술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 엄마를 쳐냈어. 지배인이 조선노동당 그 제자 지배인이 우리 엄마를 쳐냈어. 세상에.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하고 나는 또 우리 엄마가 날 또 끌고 다녀 이제부터. 그때 당시 그 뜨개를 뜨개질로 뜬 머플러 있잖아요. 네네네. 긴 거. 네. 이게 없었거든. 이게 외화상점에서만 팔았어. 이게 없었어 그때. 이거를 엄마가 하루면 뚝딱 뜨거든 한 개를. 엄마하고 나고 하루에 하나를 떠가지고 한국벌력 상점 앞에 나가서 파는 거야. 역시 아 이게 날 그려야 돼. 아빠 따라 껌을 팔고 엄마 따라가서 네 배낭에 한 배낭을 떠가지고 아가씨들한테 팥꿈돈 10원에 팔았어. 머플러 하나당. 그러니까 돈이 외화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북한에서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건데 우리 엄마는 그때 이 사업을 맞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사업이란 건 이걸 알아 거지. 그 다음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안송에다가 전쟁 준비 해주겠다. 일체 그 방독면이랑 뭐랑 이거 세척하는 알코올을 우리가 내가 생산해주겠으니까 내가 나한테 계획을 달라. 대신에 나한테 이거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결국은 사업 승인을 받아낸 거지. 그 다음부터 술 생산이 불법인 북한에서 술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 술 생산에서 한 30%만 바치고 70%는 팔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뒤에 막 부동산 투자요 이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자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쨌든 북한 당국에서 초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탄압을 해. 자꾸 당을 내세요, 당을. 그치. 요즘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은 다들 뭐 이렇게 어느 뭐 회사에 뭐 사장 했었고 아버지가 막 누구는 뭐 대표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막 그런 회사가 많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거인 개인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그냥 그 승인을 받고 거인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원래 80년대에도 많았어요. 이런 간이 수공업이라고 했잖아요. 83 인민 소비품이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건 국내 소비용. 근데 국내 소비용이긴 했는데 하여튼간 그거를 팔 수 있는 허가를 해준 거지. 국가에다가 얼만큼 바쳐라. 그러니까 주부들이 집에 앉아서 놀면 안 된다. 일을 해라. 일을 해서 소비품을 만들어가지고 팔되 국가에다가 얼만큼 계획만큼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돈을 먹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성국 씨 어머니처럼 이렇게 커지면 다 잘랐거든. 못하겠고. 뭔가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돈이 많이 버는 거를 무서워했어. 힘이 커지면은 북한에서. 그래서 그걸 되게 비밀리에 자르고. 그리고 우리 국경연선 같은 경우는 그 명태 장사, 낙지 장사, 해삼 장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 총진이나 뭐 이렇게 그 옆에 심포 그쪽에 가가지고 건어물 가져다가 엄마들이 중국 그 장사꾼들한테 넘겨요. 넘기면 떼돈을 벌거든요. 그것도 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수출 비슷한. 근데 그거를 하는데 한번 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사상투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그림 그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북한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많고 맞아요. 중국에 많죠. 대한민국에도 중국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방법론을 만약에 그 개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진옥이라는 노동자하고 했어. 어느 순간
책임자가 바뀌어. 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 안 해. 응응. 그 사람이 있어야 할래. 이러면 이 사람이 맞아요. 다시 살아나고 그 사업이 번창하지. 근데 그래도 맞아요. 북한은 어느 정도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또 쳐요. 그래서 자본이 커지는 것을 막아 북한은. 자본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는 거 다 하잖아요. 보통 무역 회사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이 다 내려오시잖아요. 남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국가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벌어줬어도 그만큼 이 사람의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나 당간부들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잡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려. 저희 아버지도 북에서 무역하시다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그냥 거기서 살면서 했던 게 무역이니까 여기 와서도 북한하고의 무역을 했었어요. 여기 와갖고 그때 처음으로 북한의 그 동해상에 있는 털개를 바로 한국까지 가져와고 동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지 바다에서. 예,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최초였어요. 저희 아빠가. 예, 여기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막 나중에 중국도 거쳐서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결국은 뭐 북한이라는 데가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리고 워낙 그쪽에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 그만뒀었거든요. 그 북한과 관련해서 수출, 무역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탈북자분들도 봤고 대한민국 분들도 봤고 러시아 사람들도 봤고 중국 사람들도 봤어요. 성공한 사람이 국소수예요. 맞아요. 없어요, 거의나.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이런 북한 상황을 잘 모르시고 우리 해외에서 돌아가는 그런 장사 룰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여기서 북한이라는 나라 가서 장사를 하라면 단타치기 해야 돼요. 주식으로 말하면 단타치기 해야지 성공할 맞아요. 수 있는 나라고 뭐 겨우 단타해서 이게 확률이 있다 하면 하고 장기적으로 뭔가를 보고 한다. 이거는 북한하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장사. 이제 원리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취미 아니에요. 네네. 장사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돈도 안 말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뜨대는데 누가 보고 예쁘니까 네. 해달라 네.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네네. 해서 시작한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되는 거고 네. 이 사람은 그 이 나이 먹도록 군대 나가서 군사복무하고 입당하고 와서 당생활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치. 이런 사람을 지배인을 시켜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뭐가 돼갔냐고지. 뭔가 사상적으로 뭔가 그런 게 제일 우선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번창하던 사업이 망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용케 살아남아갖고 다른 어부를 또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쳐버리는 거예요. 죽여 오뎅 언젠가 없어져 오뎅한지 뭐 그런 참 이런 답답한 곳입니다. 결국은 뭐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탈북을 했는데 다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주제를 확실히 그 짚기도 참 애매하고 만약 이제 북한하고 네. 그 고려를 한다 하면은 그 정부보다 네. 개인들하고 개인들하고 고려를 하면 아마 네. 예, 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이제는 개인들도 다 알아가지고 네. 이제 장사를 하면서 네. 한국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자기가 뇌물로 해서 김정일이한테 김정은이한테 바칠 선물도 준비하고 네. 살아남을 방도를 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을 키워요. 그래서 네. 성공한 사례가 대단만렉이라고 미원 네. 이런 아지노모도 만렉이도 있고 대단만렉이도 있잖아요. 미원 네, 만렉이 골뱅이 표시한 것도 있고 네네. 미원 네. 그게 마카오하고 대방인데 그게 굉장히 컸어 이제는. 향맞는 식당 알지? 네네네. 그 경영자금까지 대주고 있는데 그게 개인이 그 사업을 잘해갖고 성공한 거야. 북한에서 뭘 잘해, 만들어낸 거예요? 뭘 잘했냐? 충성자금 선물 이 작전을 진짜 잘한 거야. 아... 그래갖고 성공을 했지. 그러니까 북한 사업가를 키우자면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야. 개인이 개인한테 계속 빌어주면서 북한의 만내기가 엄청 인기가 있고 가격도 좀 어쨌든 비싸잖아요. 북한을 독점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은 아주 커가지고 천명 알런 센터라는 걸 경영하고 있고 아... 북한의 사업가를 키우자면 그렇게 키워야 된다. 외부에서 키우는 거지 북한에서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시간이 뭐 그렇군요. 네. 오늘은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제 임팩트를 확실하게 딱 집어지고 싶은데 집어줄 게 없고 북한이란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걸 좀 더 확실히 좀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뭐 방법을 선택하지. 언젠가는 북한도 통일도 되고 개방도 되고 그때 우리 외부에서 들어가서 사업할 때 경험이 이게 다 노하우잖아요. 노하우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지난 날이 뭐 권력이고 뭐 있다고 다 필요 없고 실무가 기본이다. 이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성인되면.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